저기, 혹시 수세식 화장실 있는데 없어요? 뭐, 수세식? 아, 빨리요, 급해요! 다시 들어간단 말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집에 계시네. 엄마, 태기 네가 웬일이냐? 태기 오빠! 얘는 뭐하러 옮겨? 여기였어?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오는 건데. 누구리야? 그 서울서 내려온 영감님 댁 손녀딸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래요, 이야기는 들었다. 태기 왔냐? 있나요? 어이구, 반갑습니다. 박홍철입니다. 아이고, 이리 앉거라. 홍이야, 너 가자. 너 강릉이 좀 내놔라. 아이씨, 급해 죽겠는데. 아닙니다. 그 화장실 좀 쓸라 하는데 괜찮지? 그래, 써. 할아버지 계신데?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아이고, 화장실 뭐 전세내쇼? 빨리 좀 나오쇼! 예? 괜찮아요. 아니요, 응? 할아버지! 아직 멀었쇼? 서울 아가씨죠? 화장실 쓴다잖아요, 예? 아직 멀은겨? 누구야? 을을 일 보는데 들여다보는 사람이! 너냐? 너 딴스 추냐? 오빠, 저 지집애는 왜 우리 집에 데려온겨? 아, 넌 뭔 말 그렇게 하냐? 강릉 좀 들고라, 응? 예. 병간에는 뒷간 묶는 간이요. 지네 뒷간을 어디다 구꾸려 먹고 남의 집 뒷간을 쓴디야. 그 지지배가 지네 화장실에 들어와서 똥도 못 싼대요. 어? 그래서 일부러 데려왔대요. 그래? 그럼 한 번 쓰는데 500원씩 받아야 되겠구만. 아이고, 아버님도 참. 아이고, 참. 저기, 아가씨, 거기 휴지 안 무질러요? 네, 괜찮아요. 여기 혹시 무질라면요, 그 우게 보면 화장실 많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말이오, 야, 사람도 이제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잖요. 근데 이제 변기도 가끔 이제 실수로 역류도 하고 그래요. 근데 뭐, 요 앞전에 혹시나니 고쳤으니까요. 오늘은 괜찮을게요. 걱정 말아요. 응? 시원하게 봐주요? 네. 어떻게 우리 동네 구경 좀 하신겨? 네? 이 동네가 저 가볼 만한 데가 솔찬이 많아요. 예? 내가 한번 이렇게 가이드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. 예? 예? 언제 한번 연락 줘요? 예? 네.